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어? 주말엔 어디 다녀왔니? 네, 친구들이랑 창덕궁 야간개장 다녀왔어요. 낮보다 아름다운 고궁의 밤을 만나고 왔어요. 와, 멋있었겠다. 선생님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갔었어요. 한복? 사진도 많이 찍었겠는데?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님의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죠. 역시 크리스, 이 세종대왕님의 이야기라면 언제나 귀가 쫑긋한다니까? 물론이죠. 아, 참 선생님, 이 책 보세요. 무슨 책이야? 이게 한국인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매일매일 이 책을 읽으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이 크리스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글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은 너무 뿌듯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글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바로 저에게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꿈? 무슨 꿈인데? 한글로 시도 써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그리고 한글로 이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한글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 대신에 한글을 사용하는 거야. 앉아서 들어봐. 한류 드라마는 한글 자막으로 보기 K-POP 노래들을 따라 불러보기 친구들에게 한글로 소식 알리기 너의 여자 친구에게 한글로 편지 쓰기 역시 너희들의 한글 사랑은 정말 대단해. 저는 어제 처음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글을 소개해줬어요. 친구들이 쉽고 재밌어 해서 뿌듯했어요. 그럼 오늘 570돌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소개해줄래? 네, 물론이죠.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 1446년에 반포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고유 문자예요.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박사들에게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근데 선생님, 요즘 한국인 친구들과 SNS나 문제를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쵸? 맞아요. 선생님이 그러셨죠?
한글은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알리는 것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자기도 한글을 사랑할 만큼 너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한글을 더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다문화가정대상 한글교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어요. 저기에서 우리보다 훨씬 어린 동생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남다른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쵸, 가빌? 네, 저도 같이 갔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찾아가서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 꾸준히 하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한글을 잘 못했을 때 이쁜 선생님과 착한 친구들에게 도와 많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어린 동생들에게 한글을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와, 너희들 너무 멋있다. 네. 그럼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서로한테 한글 이름 지어주는 거 어때? 한글 이름 짓기는 우리 크리스의 소원이기도 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세계 속에 한글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전하기로 우리 약속할까? 네! 좋아. 내일로 가는 계단 그곳에 열리고 미래를 향한 그 길 행복을 약속해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 저리에서 우릴 기다려 내일로 가는 계단 찬란하게 빛나네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충혈왕이 몽골 공주와 혼인한 그날 오늘 시작을 해볼 텐데요.